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비록 어리지만 그 영이 반응하고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첫 번째로 살펴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 오늘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설교 제목 사도신경 두 번째 뭔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이거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가 진화론이 굉장히 허구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진화론이 어떤 허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엄청난 확률을 믿어야 가능하다. 10의 164승분의 1을 믿어야 그게 가능한데 10의 50승분의 1부터는 수학에서도 0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를 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봤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 혹시 외웠던 거 기억하죠?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목사님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난번에 살펴본 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외아들이 계시대요. 오늘 고백해 보니까 그 외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고 들은 친구들도 있고 안 들은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이 숫자로 몇인 줄 알죠? 3이에요.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1, 2, 3, 4. 사흘은 숫자로 몇이다? 3이다. 그죠? 나흘은 4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냐 하면은 금요일 날 달리죠. 그러니까 언제 부활하신 거야? 사흘 만이니까 금, 토, 주일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야. 뭘 기념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어. 승천하셨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요? 하늘에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하늘에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를 더 잘 알아.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아. 말씀을 들을 만한 어떤 마음의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여기를 모아주셨어. 그래서 나도 전할 힘이 없는 사람이고 너희도 들을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믿음이 들어가도록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 그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란 분이 계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 승천하러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하면서 얘기했어. 예수님은 몸 안에 있었어. 사람으로 오셨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나는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다른 동네 뭐 서울이나 아니면은 뭐 부산이나 딴 데로 갈 수 없지. 몸 안에 갇혀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고 나면은 성령님을 보내실 거야. 딱 얘기를 하셨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나랑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한 명 한 명 안에 거할 수 있고 한 명 한 명 가운데 말하실 수 있고 한 명 한 명 가운데 마치 바람처럼 바람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성령 하나님도 안 보여. 근데 계셔. 그래서 너희들 한 명 한 명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은 세 분이야. 이게 아주 정확한 반응이야.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거든? 예, 이런 반응이 나오지. 다시 한 번이 세 번이고 세 번이 한 번이야. 따라해보자.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게 무슨 뜻이냐? 세 번이 한 번이고 한 번이 세 번이래. 이해가는 사람 없지. 이게 이해가면 하나님이야.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야. 여기서 이해가요 하면 그건 하나님인 건 아니 이단이야.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왜? 성경에 보면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 왜냐? 웬 줄 아니? 왜냐하면은 성경은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머리로 100% 이해가 될까? 아니지. 우리 머리로 100% 이해가 되면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이단의 많은 교리들이래. 이단의 교리들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말로 다 설명이 되고 이해 안 가는 게 없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어. 삼위일체 중 그게 하나야.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면 예? 이게 정확한 반응이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거꾸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 우리가 사도신경 하다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야.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야.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여자만 통해서 태어나셨어. 우리는 다 아빠 엄마가 있어.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여자만 있는데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어. 왜냐하면 죄가 들어가면 안 돼서. 죄가 들어간 상태로 태어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서. 그게 바로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야. 성경에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삼위일체를 먼저 보면 은 내가 성경에 나온 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이대로 이해하면 정확해요. 자, 너희가 father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혹시? 아버지. 오 맞네요. son. 아들 그리고 Holy Spirit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Holy가 거룩한 거잖아. 거룩할 성자 그리고 Spirit이 영 성령 따라해보자. Father 이게 성부 하나님이고 Son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The Holy Spirit은 성령 하나님인데 이 표 그대로야. 그러니까 is랑 is는 not이 있지. 성부 하나님은 봐봐 The Father is God. 그러니까 성부는 뭐다? 하나님이다. 따라해보자. 성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일체야, 일체. 세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Father is not the Son. 성부는 성자인가? 아니요. 아니야, 그렇지. 성자는 성령인가? 아니요. 아니야. 성령은 성부인가? 아니요.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 중에서 지난번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봤고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건데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주는 예수님 바라보고 했어. 따라해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다? 예수님.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했어? 주님이라고 했어. 주님이라고 했어. 너희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왠지를 알려줄게. 너희들은 당장 3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니? 아니 못하니? 3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걸 안다면 우리는 모두가 로또가 당첨될 수 있어. 꾸준히 사면 되니까. 우리는 아무도 3분 뒤 일도 알지 못해. 1년 뒤 일은 더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계획할 수가 없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는 심지어 알아도 대처할 능력이 없어. 자, 태풍 온다는 거 이미 예고됐어. 이번에 힘난 거였나? 100% 대처했니? 못해. 알아도 대처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전지전능하니 무지무능하니? 무지무능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대처할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끌어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전능하, 따라해보자.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어떠셔? 전지전능해.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너희들의 삶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 너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비행기 타본 적 있니 혹시? 네. 비행기 타봤잖아. 뭐 제주도도 가고 막. 비행기를 탔어. 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기장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천천히 가.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아, 느려. 왜 이렇게 하고서 네가 가가지고 좀 나와봐요 하고 네가 운전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죽는 거야. 똑같아. 우리 삶이라는 비행기를
내가 운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운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운전해야 돼. 내가 운전하면 추락해서 죽는 거야. 완전히.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정확히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지 망해. 반드시. 그래서 항상 확실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물어봐야 돼.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다?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무슨 라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라면. 신라면 나와. 여기 있어 지금. 예수님이 라면을 먹어야 되고 그게 what you just do였어.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너희도 한번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해보고 고백을 해보자. 기도를 지난번에 알려줬어. 기도는 뭐라고 시작하면 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빠라고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알려주셨어. 아빠라고 하면은 아빠인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눈물이 나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아빠 한마디만 듣고도 다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하면서 이 기도로 갈게.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래요. 하나님 내가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3분 뒤도 모르는데 알아도 태풍 같은 거 대처할 능력도 없는데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앞이 낭떠러지 모르고 떨어져 죽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드리게 하여주세요. 내 삶을 운전한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주세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론 지금 여기에 하나님 자체를 잘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한 명 한 명 이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친구들의 심령을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친구들 되게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또 믿는 친구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지난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지금은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지금도 이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친구들의 가운데 그 십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 십년 가운데 들어가셔서 아버지 내 맘대로 안 살게요. 내가 교회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빠 그분이 아빠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빠래요. 아빠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끌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께서 끌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또 들을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반드시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이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모인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